지금 4-50이 업식의 훈습의 두 가지 의미. 자, 지금 벌써 어려운 용어가 연달아 두 번 때리면 보통은 눈이 풀리거든요. 혼절해요. 요 두 단어 중 이렇게 한 두 줄 읽으면 혼절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기 여기 어디지 하는 상태로 잠깐 의식이 멀어져요. 어제 준우가 제 방에 뛰어오더니 여기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놀다가 좀 정신이 여기 어디야? 아빠 방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제 방 아,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놀다가 좀 정신이 좀 이렇게 그런 단계가 됩니다. 잠깐 두 줄 읽다가 어디 멀리 갔다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실 것 같네요. 업식의 훈습의 두 가지 의미. 망령된 마음의 훈습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분별하여 집착하는 의식의 훈습이니. 자, 어떠세요? 이제 여긴 어디고 도대체 나는 왜 주말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업식이 뭐냐면요. 한 마음이 참나고 중생심이 있다면 참나에서 중생심이 나오죠. 그 참나가 중생심을 만들 때 처음에 팔식을 통해서 참나 자체가 사실은 팔식이에요. 자, 그냥 말하면 한 마음이고 어떤 식 안에서 역할을 할 때는 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식이 뭘 했었죠? 처음에 업식. 자, 업식이라는 거는요. 팔식 안에 무명이 있어요. 어둠. 사실은 팔식이라는 게 우리 태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죠. 그러니까 참나 안에 여기 이쪽이 밝음이라면 이쪽은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참나 안에 무명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은 사탄 이런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 무명, 어두움은 역할은 사탄 같은 역할을 해요. 마귀 같은 역할을 해요. 현상에서는. 근데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 마귀 같은 존재를 우주에 허용한 분이 누구죠? 하느님이. 하나님이 없이는 우주에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불교도 탐진치건 모든 인간의 어두운 요소의 근원을 파들어가 보면요. 무명이라는 게 있어요. 즉, 애초에 우주를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주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 그렇죠? 선이 있고 악이 있는 이유는 하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악을 하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짓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악을 안 만들었으면 못 짓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생각, 감정, 호감 다 우리가 만들었나요? 하늘이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교는 불성이 모든 걸 만듭니다. 한마음이 하나님 자리예요. 모든 걸 만들어요. 그 한마음이 우주를 만들 때, 자 보세요. 전식, 현식, 여기까지가 팔식작용입니다. 지금까지 대승기신론 강의 들어오신 분은 지겨우실 거예요. 업식이요. 무명이 동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전식. 에고를 만들어요. 현식, 에고의 대상이 되는 경계를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팔식은 참나예요. 참나가 하는 작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참나의 전지, 전능의 작용입니다. 작용을 통해서 자 참나가 에고를 만들어주고 세계를 만들어줘요.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참나가 팔식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 안에 에고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에고성을. 그리고 에고 밖에 있는 존재 경계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눈 뜨고 대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작용으로 이쪽에서는 나를 만들어주고 저쪽에서는 남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용을 팔식작용이라고 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업식은 이제 움직임이에요. 이놈이 움직여가지고 이런 작용을 낳게 되는 그 움직임을 업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망령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요 참나예요. 참나인데 왜 망령된 마음이라고 했느냐? 이 부분이 벌써 대승기신론의 대승적이지 못한 부분이에요. 즉 현상계에 대한 부정, 인도 사상의 한계인 현상계를 긍정을 못하고 부정하고 있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이.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이 계속해서 만물이 다 일체가 본래 열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체를 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유를 버려야 되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간 세계는 에고와 경계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낳은 팔식이 참나를 원래 청정했는데 뭔가 하나가 이 무명이 여기서 작동을 해가지고 나와 남을 만들면서 이원성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전식, 현식 자체는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결과물인 에고와 경계는 이제 이원성이죠. 즉 팔식은 참나인데 이원성의 세계를 만들고 만들어내고 만들고 유지하는 참나 작용을 말하는.
결국은 벌써 이게 여기를 망령된 마음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8시간에 원래 이렇게 무명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걸 보면요, 좀 뭔가 모순돼 있지 않아요? 망령됐다고 부르면서 그 망령된 마음을 낳은 주범이 누굽니까? 그럼 무명이요. 그 무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아래하시기에, 원래 참나예요. 참나 안에 원래 있던 요소예요. 그 속성이 현상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즉, 우주를 창조한다. 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게 감사하죠. 불교에서는 창조하지 말았어야지 생각이 있으니까 창조한 것 자체가 무명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상계가 펼쳐진 것 자체가 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잘못된 발상이에요. 즉, 소승적인 발상이 대승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대승기신론 읽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소승적 발상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왜? 이런 책을 쓸 때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소승이에요. 그러니까 소승 불교와의 얼마 타협을 계속 해가면서 대승 경전이 나옵니다. 이게 불교의 문제점이에요. 대다수 수행자가 소승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적인 주장을 할 때도 소승의 관점과 계속 타협해가면서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잘 걸러내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당장 오온이 공하다. 일체 에고니 경계니 일체가 본래 참나의 작용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바로 충돌나요. 그렇죠? 이거를 무명의 작용으로 봐버리면 동시에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팔식에 있는 무명이 작동을 해서 이 무명이 나와 남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묻고 싶어요. 그럼 원래 참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나요? 참나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남이 생겨서 이 현상계가 펼쳐진 거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 부정한 물건을 누가 만들었냐? 참나가 만들었단 말을 하기 그러니까 무명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명은 누구냐? 참나. 무명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명을 깨트리고 부처가 된다는 말을 대승기 신론도 해요. 그때 무명을 깨트린다는 건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명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나의 속성을 어떻게 깨트려요? 여러분이 에고와 경계를 안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무명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작용이 안 일어나게 하면 무명을 깨트린다고 하는 거지 무명 자체를 박살낼 수는 없어요. 왜?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합니다만 실제로는 다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러겠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기독교식으로. 그럼 우주 만물을 안 만들었어야지 하나님이. 그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창궐했잖아. 하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일으키죠. 홍수 사건을 일으키는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하는 게 되죠. 결국 원죄도 들어가 보면 결국 하늘한테 있다는 식이에요. 불교는 애초에 무명으로부터 우주의 모든 죄악이 나왔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주를 안 만들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요. 이거는 인도식의 사상입니다. 인도식 그 소승 사상입니다. 그게 지금 대승기신론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깝게. 자,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이분들 의도대로 제가 읽어드려야 되니까. 자, 망령된 마음을 이 훈습하는 걸 업식이 훈습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 팔식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뭘 만들어내요? 에고는 뭐죠? 에고는 칠식입니다. 칠식을 만들어내요. 그럼 칠식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집을 부리죠. 칠식이. 칠식은 에고예요. 에고의식. 에고의식이 아집을 부립니다. 자, 에고가 경계를 만나게 되니까 활발하게 칠식작용을 일으켜요. 그 칠식에 의해서 육식. 생각하고 울고 웃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그 육식은, 자, 육식은 어디서 정보를 캐오죠? 오식에서. 그리고 육식이 오식으로 변하고 또 오식에서 오는 정보를 육식이 가공해서 자, 칠식이 주체가 돼서 육식을 가지고 오식에서 온 정보를 가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자, 칠식 이하의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에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에고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팔식, 참나가 이렇게 업전현식으로 도와줘서 되는 거고 유지시켜줘서 에고가 살아간 모든 업보는 팔식한테 저장되는 겁니다. 팔식이 에고의 그 업보를 관리해줘요. 자,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불교 같으면 자 불교는 기독교는 객관적으로 이 우주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설명이 되는데
불교는요, 각자 자기 마음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법계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뿐이지 우리는 사실 자기 법계밖에 못 봐요. 여러분 지금 다 마음이라는 VR을 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여러분이 제 관점에서 못 본다고요. 각자 자기 우주, 자기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VR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VR에 나타난 이 현상은 어디서 왔는가를 각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따로 얘기를 해서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 불교 방식이고, 기독교 방식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같은 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니까 한 하느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바로 납득이 쉬운데, 불교 방식은 먼저 내 우주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 육식과 오식의 세계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걸 나라고 묶어주는, 이 모든 육식, 오식의 경험들을 나라고 묶어주는 건 칠식이에요. 생각은 육식이에요. 생각, 감정은, 오감은 오식이 담당해요. 그걸 내 거라고 여기는 칠식이 다 모든 걸 내 거라고 여겨요. 아집을 통해. 그렇죠? 육식 이하에서 이제 선악은 일어납니다. 칠식은 아직 선악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냥 아집만 갖고 있을 뿐이지 아직 남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에요. 나 위주로 세상을 봅니다. 에고가 악은 아니에요. 근데 남하고 나를 분리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만큼 어떤 번뇌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악은 아니더라도 진리로부터 좀 멀어진 게 있다. 참나를 모르고 있잖아요. 나가 제일 중요한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너머에, 근데 그게 왜 일어났냐? 팔식의 이런 현상으로 인해 이게 일어났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이 무명으로 인해서 보세요. 무명으로 인해서 업전현을 통해서 에고와 경계가 만들어지고 칠식을 넘어서 칠식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아집을 통해서 활발한 본내가 일어나가지고 육식과 오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죄를 지어요. 됐죠? 그런데 지금은요, 반대 훈습이에요. 이게 훈습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물들인다. 무명이 모두를 물들인 거예요. 무명이 일체를 물들여서 죄를 짓게 했는데, 자, 훈습은요, 물들인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물들인다. 지금 말하는 훈습은, 그 무명의 훈습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지금 우리가 연구할 훈습은 진여의 훈습이에요. 청정한 법의 훈습. 자, 육바라밀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물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정한 법이 어떻게 내 마음을 물들여가지고 나를 불보살로 만드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업식이 훈습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업식이 어떻게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훈습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분별하여 집착하는 의식의 훈습이 있다. 자, 이거는 이겁니다. 자, 말에 마이크 어떻게 되네? 여기서 문제가 있나? 어디서? 안 돼? 아. 자, 여기서 업식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업식이라는 건 그냥 이게 이름이 망령된 마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좀 이 현상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용어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요. 지금 이 여기서 업을 짓는 의식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일체 만유의 그 모든 변화는 업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업이 작동한 거예요. 업을 작동시킨 의식인데, 자, 이 업식이 부정적으로, 무명으로 나를 물들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래 팔식은 무명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진여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 물들일 수도 있지만 진여가 물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탐진치로 끌고 가는, 중생성으로 끌고 가는 부분도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를 불보살로 끌고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은 미약하지만 욕심은 위태롭다는 게, 욕심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건 맞지만 미약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진여로 끌고 가는 힘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훈습력이 강해지면 우리는 불보살 되는 거예요. 이게 51%가 되면 우리는 불보살 되는 거고요. 무명이 51% 이상이 되면 우리는 또 그 짐승의 길을 가는 거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마귀의 길을 가는 거고 이쪽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한테 어둠의 요소 탐진치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탐진치를 추적해 보면 기독교도 추적을 하다 말아서 그렇지 우리 원죄 탓이다 그러지만 더 들어가면요. 원죄도 다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걸? 다 하늘이 만든 거예요. 아담 흔들렸잖아요. 아담 흔들리게 누가 만들어놨나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요. 그 이상해져요 이야기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뿐이 불교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다 거기서 나오 한 구역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아담 흔들릴 줄 모르고 거기 사과 거기 놔뒀어요. 뱀 풀어놓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그 뱀하고 이렇게 만나면 그런 악업을 짓게 프로그램이 돼 있었을까요? 애초에 그지 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더 들어가 보면 복잡해집니다. 안 들어가는 것뿐이 불교는 과감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일체가 참나작용이다 하고 무명 또한 참나다는 걸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보면 진짜 대승사상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좀 섞여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자, 분별사식은요. 육식을 분별사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식에서 오는 정보는 다 어떻게 올까요? 지금까지는 지금 다 통이었는데 오식은요. 안식, 보는 거, 이식, 듣는 거, 그렇죠? 아니, 비, 설, 신. 오감에서 정보가 각자 온다는 거예요. 오감에서 정보가 각각 와가지고 육식에 와서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육식의 이름이 분별사식인 게 오감에서 각각에서 분별해서 오는 정보를 분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싫다. 그렇죠? 육식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좋은 거 또 집착하고 싫은 거에 집착하고. 자, 그러니까 분별하여 집착하는 의식이라는 건 육식의 훈습을 말합니다. 자, 뭐냐? 참나가 여러분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육식의 훈습이라는 건 뭐냐? 참나가 업식을 통해서, 이 모든 건 업식에서 시작된 거니까 업식을 통해서 보세요. 팔식에 영향을 주고 칠식에 영향을 주고 육식, 오식에도 다 참나가 영향을 주는데 일단 첫 번째로 육식과 오식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승기신에서 육식만 얘기하면 오식도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식도 그 육식의 작용 안에 오식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식에서 오는 정보를 육식이 종합해가지고 집착하는데 그 육식이 그 분별사식의 훈습이 그것인데 그것은 보세요. 일반 범부나 우리 중생들, 성문영각의 사람들은요. 소승성자예요. 아라한 이룬 사람들. 그 성문에서 성공하면 아라한이 되고요. 그 연각은 그 벽지불이죠. 벽지불이란 존재. 아라한이나 벽지불은요. 그 열반은 얻었는데 자 보세요. 이분들이 왜 육식에서 거론되냐면요. 대승에서 볼 때 초기 불교에서 말한 아라한이나 부처는요. 육식밖에 몰라요. 왜? 초기 불경에서 70 이하를 다루지 70 넘어 80까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들이 덜 보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라한이건 아라한보다 더 팔 정도를 잘하는 벽지불이건 결국 그들이 얻었다는 열반은 육식 차원의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열반에 안주하는 정도로는요. 육식의 닦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의 닦음 차원에서는요. 범부나 성문 영각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육식 차원에서. 우리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들어있잖아요. 이 육바라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가 열반이 들어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욕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도 뭔가 마음의 변화, 육식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성문, 영각 그리고 범부들한테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여 열반을 향해 나아가게 최고의 진리를 얻으라고 우리 안에서 뭔가 충동질을 한다는 그게 진여의 훈습이에요. 우리 안에 진여가 있다 보니까 진여가 우리 마음을 물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에 공명할 때죠. 참나에 우리가 육식 차원에서 공명을 하다 보면 아, 나 이 생활 진짜 이제 또 환멸이 느껴져. 도를 얻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거. 이게 육식 차원의 훈습이에요. 안 어려우시죠? 예. 우리 안에 참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거친 의식 차원에서도 뭔가 지금 이런 삶은 이런 윤회하는 삶은 아니야. 그냥 단순히 끌려가고 있는 윤회 이거 아니야. 열반을 얻어야겠어. 부처가 돼야겠어. 이런 마음을 얻게 만든다는.
근데 이런 것도 덜 대승적인 게요. 저는 그 발심하는 내용이 나와나 모두를 보살로 만들어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생사의 고통이 싫어 나 열반에 들겠어 이런 발심은 지금 좀 대승적이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범부나 성문 영각에만 쓰면 좋은데 대승기신론은 보살한테도 이런 발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런 건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육바라밀을 잘해야지로 이렇게 발심하게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참나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를 충동질하지 열반 얻고 싶지 않아 이렇게 충동질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거는 성문 영각이나 상당히 어느 부분으로 사상이 왜곡된 사람들한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 맞는데 이 구절이 이게 보살에 쓰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살도에도 생사의 고통 싫어서 열반 얻고 싶어 하게 진리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승수행자한테 맞는 얘기지만 대승수행자한테는 분명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좀 안 맞는 예를 자꾸 드세요. 여기 대승기신론에서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맞아요. 여기서는 위치가 맞는데 뒤에 또 나오거든요. 계속 진여의 훈습의 핵심으로 그게 나와요. 자꾸 열반에 들고 싶다고 하는 게 그거는 좀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진여가 육식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팔식과 칠식에도 영향을 줘요. 그게 뭐냐면은 분별의 마음의 훈습이라는 겁니다. 팔식, 칠식을 한마디로 지금 분별의 마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에 대승기신론 보시면 나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분별의 마음의 훈습을 일으키니 모든 보살들을, 즉, 자, 보살과 아까 성문 영각승과의 구별은 성문 영각은 육식 차원에서 아공만 증득하신 분이에요. 에고가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육식 차원에서 내려놓고 열반에 안주하는 경지를 말하는 거고요. 아라한이건 벽지불이건. 보살 그러면 법공을 증득해서요. 무의식의 세계까지 정화하게 하려고 이제 공부를 더 깊이 닦은 분을 말해요. 아시겠죠? 법공을 얻었다는 건 공부를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아라한 벽지불보다 보살을 더 높이 보고 있는 거고요. 보살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자, 8식, 7식 단계까지 닦아서 법공을 이루겠다는 분이에요. 자, 우주 만유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를 8식, 7식까지 정화해야 온전히 얻을 수 있죠. 그걸 알고 있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서 보살과 성문 영각의 구분은 그렇습니다. 보살들이 발심하여 용맹하게 속히 열반을 향해 나아가기 이 때문이다. 즉 보살들로 하여금 열반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여기서도 열반이 같이 등장하면 좀 안 된다는 거 저는 뭐 설명을 좀 해줘야지. 이 열반은 소승의 열반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만 써버리면 결국은 다 열반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열반의 차이에서 아라한 벽지불은 육식 차원에서 열반만 추구하니까 좀 모자라고 보살은 8식, 7식까지 완전히 정화해서 열반에 들어버리겠다는 거다. 이게 대승기신론에는 맞아요. 이런 스토리가. 근데 저는 대승사상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대승이 왜 열반을 자꾸 얘기하냐는 거죠. 앞뒤 설명 없이. 이해되시죠? 대승은요. 열반보다 육바라밀의 성취를 추구해야 됩니다. 저 이걸 못 살린 게 전 아쉽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대승기신론 자체가 그래요. 대승기신론 자체가 보세요. 업식이 나와 남을 낳아서 이 우주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8식, 7식을 다 정화하고 에고와 경계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나면 열반에 들어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육바라밀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대승기신론 논리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 꽃을 피우자는 얘기로 가야 되는데 열반에 든 뒤에 우리는 육바라밀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야 되는 거고 열반에 든 뒤에야 제대로 육바라밀을 펼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한 육바라밀을 펼칠 수 있다는 게 대승기신론 사상이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식을 통해서 이렇게 훈습할 수도 있고요. 자 보세요. 진여가 곧장 훈습할 수 있습니다. 참나가 곧장 우리를 물들여요. 어떻게 물들이냐? 이거는 업식을 통해서 물들이는 거예요. 8식, 7식, 6식, 5식 속에서 업식을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고 진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다. 진여의 본체와 형상의 훈습이 하나고 진여의 작용의 훈습이 하나다. 자, 흔들리지 마세요. 좀 쫄지 마세요. 갑자기 업식은 어떻게 버텼는데 진여에서 내가 무너지는구나 하지 마시고 진여의 본체 다 했어요 우리? 형상 했어요? 육바라밀의 형상? 작용은요? 우리 중생심이 진여의 작용이에요? 자, 이 경우는요 어떤 훈습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도 다 진여의 훈습이에요. 사실은 업식을 통한 훈습이라서 그렇지 진여 자체가 어떻게 훈습을 하냐, 업식 이전에 진여가 일단 우리한테 좋은 작용을 한다는데 초점을 둡니다. 진여는 본체 안에 진리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체로 우리를 중생을 육바라밀을 하고 싶게 자꾸 충동질해요. 이게 본령인데 자꾸 대승기 신호는 열반에 들고 싶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같은 얘기도 이해는 되는데 대승기 신호는 열반에 들어야 온전한 육바라밀을 한다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대승의 맛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 이건 제 비판이고요. 자, 안에서 충동질하고 자 이게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우리 계란을 깨고 나오려면 안에서 스스로 깨고 있는 힘이 있고 그럼 이거는 성불의 인이에요. 인. 인은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직접 원인. 자, 밖에서 도와주는 중생심 차원에서 이 중생심 차원에서 밖에서 영향을 주는 거를 간접적 원인 연이라고 해요.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여의 훈습은 아까 업식의 훈습이 그대로 사실 진여의 훈습이고요. 진여 자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만들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여의 작용의 훈습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진여의 작용은 사실은 자, 진여의 본체와 형상을 다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신이라고 할 때 진여의 본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음법을 갖추고 있는 몸이죠. 마음법이 뭔데요? 진여의 형상이에요. 진여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진여의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참나라는 건 그대로 법신이에요. 왜?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마음법이 들어있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물이 없을 때는 법신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법신은 여러분 안에 사랑, 정의, 그 예절 지혜 성실 몰입이라는 그 지혜라는 좋은 종자가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종자가 들어있을 때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주보살은 법신을 얻은 건가요? 못 얻은 건가요? 일주보살은 참나에 들어앉은 사람입니다만 법신은 일부만 봤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선정과 반야만 알지 나머지 걸 다 얻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보살부터 법신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왜? 건드리면 예쓰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나와야 법신보살이라고 하지 예쓰지 않았을 때는 선정과 지혜만 나오면 법신보살이라고는 안 해요. 왜? 마음법이 다 갖춘 법신을 온전히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화의 노력을 해서 결국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을 통해 사랑과 정의가 나올 때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만 하다, 황홀하기만 하다. 그러면 그거는 법신을 아직 제대로 얻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불교적으로 볼 때. 일부만 얻었다고 해요. 일주보살은. 자, 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법신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합니다. 진리로. 법신이니까. 그런데 법신의 작용에 내 중생심도 법신의 작용이지만 다른 중생들의 구체적인 중생심도 법신의 작용 맞죠? 자, 그러니까 자 같은 법신이에요. 여기를 열어버리자고요. 같은 법신이 자 육바라밀이 그 사람 안에도 있겠죠. 똑같이 같은 법신이 다른 작용을 일으킨 존재가 누구겠어요? 불보살이요. 자, 불보살은 부처니 보살이니 하는 존재는 보신이거나 지금 화신을 말하는 겁니다. 법신이 아니라 보신, 영계의 몸이에요. 화신, 물질계의 몸이에요. 근데 이건 개체성을 갖고 있는 몸이죠. 개체성, 여러분도 여러분의 보신과 화신이 있죠. 지금 요 육신은 색신이고요. 화신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요, 보신이에요.
물질은 아니죠. 물질은 아닌데 여러분 이미 개체성 갖고 있죠. 그러니까 중생심이 그대로 보신과 화신입니다. 근데 공부하면 보신과 화신이 변모하는 거죠. 더 양질의 보신과 화신이 생겨요. 자, 진여의 훈습의 두 가지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안에서 법신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진리로.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스승으로 나타나서 불보살이 여러분 도와주는 거는 또 진여의 훈습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상 중에 아미타불을 만났다. 진여가 아미타불의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작용을 밖에서 해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참나가 안에서 나를 진리로 이끌고 밖에서 스승으로 나타나서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진여의 훈습에서 여기까지 나갈 줄이야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밖에서 불보살이 나타난 거를 참나의 무련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현인 거예요. 물질로 화현했거나 아니면 영적인 모습으로 화현해서 나타나서 혼의 모습으로 그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날 인도하건 만져볼 수 있는 물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날 인도하건 이 불보살들은요 저게 진여의 작용의 훈습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 참나는 법신으로도 날 인도하고 보신과 화신의 모습으로도 날 인도한다. 요게 진여의 훈습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떠세요? 느낌 좀 오세요? 자, 이게 기독교랑도 통해요. 기독교 강의 기억나세요? 제가 했던 거?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인데, 한 성령인데 여러분은 지금 성도예요. 자, 기독교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여기는 지금 성령입니다. 나는, 내 중생심은 성도죠. 성령과 성도인데 한 성령 안에서 성자가 존재해요. 성자가 나를 밖에서 도와줘요. 이게 진여의 용의 훈습입니다. 나를 선으로 물들여요. 성자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니면 그 영적으로 나한테 와서, 꿈에라도 와서 나한테 영적인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생시에 만져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향을 줘요. 성자가. 성령은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 성자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온전하게 성자가 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겠죠. 기독교 논리나 지금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왜 이게 기독교랑 똑같냐면요. 대승기신론은 기독교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예 대놓고. 자, 성령이 자 보세요. 성령이 한 성령이잖아요. 한 성령이라 성자나 성령이나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진여의 두 모습인 거예요. 한쪽은 성령의 본체와 형상, 한쪽은요 성령의 어떤 작용, 나한테 와가지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성령, 한 성령이.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성령. 그래서 아미타불이 성불을 했다. 자, 아미타불이 도와준다고 하죠, 여러분을. 성자 중에 아미타불이 도와준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승기신론 논리는 기가 막힌 논리.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시면 이해 못 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법신이 아미타불의 모습으로 화현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한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불을 하다가 아미타불을 봤다고 치죠. 염불을 하다가 아미타불이 내 앞에 영적으로 나타났어요. 아미타불의 보신을 본 겁니다. 근데 자, 아미타불의 보신이 사실은 내 법신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야 일주보살이에요. 나 아미타불 봤어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서 아미타불로 나한테 은총을 가피를 줬어. 성자가 나한테 은총을 내렸어. 아미타불이 나한테 가피를 줬어. 근데 그 원리를 남이 나한테 가피를 줬다고 믿으면 꽝이에요. 일주보살이 아니에요. 범부예요. 일주보살은요. 내 참나가 아미타불로 화현해서 나한테 가피를 줬어라고 이해해야 일주보살. 염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게 일주보살이에요. 대승기신론식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염불하다 부처를 봤다. 업식의 작용이에요. 부처도. 내 마음의 작용으로 부처라는 그 모습 경계가 나타난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나랑 남이 존재하게 됐잖아요. 다 업식의 작용이에요. 무명의 작용으로 나와 아미타불이 갈라서 나타나게 됐고 지금 서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법신의 작용이야.
그 법신이 나를 통해서는 지금 이 정도의 육바라밀을 성취한 정도를 표현하지만 아미타불을 통해서는 원만한 육바라밀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 근데 사실은 한 법신이야. 한 성령이야. 한 성령이 저기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하나야.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논리를 이해 못하면 태승기 신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처 존재를 내 진여의 작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처를.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자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성령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막 머리로 이해하려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참나 상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참나 상태에서 보면 내 에고니 남이니 하는 것 일체는 이 중생의 현상계 안에서 노름일 뿐입니다. 현상계를 떠나면 한법신밖에 없어요. 한법신이 모든 캐릭터로 이 현상계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캐릭터는 지금 말렙의 캐릭터고 나는 저렙의 캐릭터지만 사실 원래 하나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밖에서 날 도와줘도 사실은 참나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줘도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한 성령이. 저쪽에서는 원만한 모습으로 이쪽에서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아미타불이나 성자한테 기대해야 되냐면요. 이분들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가피를 받아야 되냐면 자 나를 통해서는요. 법신이 온전히 작용을 못해요. 법신이 온전히 작용을 하는 성령이 온전히 그 작용을 드러내는 그 중생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이 논리까지 있는 거예요. 대승기신이. 특히나 불교는 보세요. 특히나 불교는 내 법신만 지금 먼저 연구하는 거죠. 내 법신. 내 안에서 작용하는 법신. 법치면 내 안에서 작용하는 법신이 지금 온전히 드러내고 있나요?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못 드러내요. 온전히 드러낸 존재가 귀합니다. 왜? 그 존재를 통해서만 우리는 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처를 못 보면요. 부처를 모르면 법신이 육바라밀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는 제한적으로밖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왜 성자를 강조하느냐. 성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만나는 거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는 성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그 아미타불이나 그리스도 같은 이런 존재들이 나한테는 성령의 화현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성의 화현으로 보여. 내 불성이 가장 원만하게 드러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불보살이. 원만하게 그 육바라밀을 드러내가지고 나를 밖에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이 안팎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성부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도 성령과 성부, 즉 성부와 성자, 성령과 성자가 안팎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성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만나서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이런 논리들이 등장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지금 이겁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명상하다가 아미타불을 봤다. 여러분은 원만한 참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그대로 또 법신이 된 법신, 아미타불의 법신과 내 법신이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는 개체를 통해 원만한 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법신을 만난 거예요. 나는 좀 이해되세요? 좀 이상한 논리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불하시게 되면은 부처가 되죠. 자, 이 문제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성불하시면 부처가 되죠. 부처가 되죠. 그러면 다른 중생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대승기 신론식 논리에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불해서 여러분 개체성이 다 사라지죠. 개체성을 없애고 완벽한 법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법신불이 돼요. 법신불이 되면 여러분 자유자재로 중생을 도와줄 수 있다는 대승기신론의 논리는 여러분 개체성을 지금 다 없애고 중생심을 없애고 박살내야 법신불이 되는데 법신불이 되고 나면
오히려 자유자재로 또 보신과 화신의 모습을 나타내서 중생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개체성을 없앴으면 보신과 화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원래 한 법신이라서요. 다른 사람 중생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논리가 이해되세요? 자기 개체성은 없어요. 부처는. 법신으로 복귀한 존재예요. 부처는. 대승기신론에서. 그런데 어떻게 중생을 도와주나요? 다른 중생의 업식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업식이 있는 중생이 있다면 그 업식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중생한테 영적으로 오감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지금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대승기신론이. 어렵게 가요. 이야기를. 그냥 중생성 남아있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없애서 법신으로 복귀한 존재는 그 법신에 머물면서 온 우주 중생의 마음에 나타나서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예요. 자, 이게 화엄경하고 대승기신론의 차이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부처는 게임의 관리자가 돼버려요. 화엄경에서는 만렙이에요. 십지보살로 남아있으면서 중생성 갖고 법신, 보신, 화신 갖추면서 온 우주를 도와주는데 대승기신론에 오면 중생성을 완전히 날려버려야만 무명을 깨트려야만 부처가 된다는 주장이니까 무명을 깨트리고 열반에 들어간 다음에 소승은 열반에 들어가고 끝나죠. 자, 대승기신론은 이게 달라요. 소승이 열반에 들어가고 끝났다고 믿는 거는 사실은 육식 차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열반도 아니야. 진짜 열반은 70, 80까지 다 없애야 돼. 다 없애고 나면 진짜 열반에 들어. 그리고 나면요, 소승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중생의 마음에 나타나가지고 달이 청강에 비추는 것처럼 온 우주 중생의 마음에 나타나가지고 그 법신이 그 각각의 그 중생의 마음에 법신으로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 화신의 작용을 일으키는 법신으로서. 뭐 말 같은데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라고 다 말이냐 하는 그런 말인데 진짜 이상한 말이죠. 대승기신론이 진짜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랑 많이 통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같은 존재가 그 진리의 화신이다. 예수님을 성령의 성부 성령이 이 그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셨을 뿐이지 사실은 그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논리처럼 막 섞으면 안 되지만 이 논리도 아미타불이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화연 우리 영혼에 자꾸 나타나십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성부 성령 성자가 근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법신 차원의 신성이고 우리 에고한테 계속 나타나면서 도와준다 하는 이런 좀 논리랑 통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복잡한데 일단 이 불교 논리 먼저 이해해보죠. 어떻게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불하신다는 게 대승기신론에서는요. 성불한다는 게 진짜 법신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기존 법신은 여러분을 못 도와줍니다. 그러면 왜 법신이 돼야 되나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서 원래 우주에 법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노력해서 중생성을 없애고 법신이 돼야 되나요? 대승기신론식 답변입니다. 기존 법신은 여러분 속에서 자 성불하지 못한 여러분 속에서 씨앗의 법신으로 인위의 법신으로만 작동합니다. 전지전능한 법신이 여러분을 온전히 못 도와줘요. 그런데 만약에 성불한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과위의 법신이에요. 열매를 이미 맺었다고 해요. 한 에고성을 극복했단 말이죠. 이 법신이 여러분 같은 법신이니까 이 법신이 여러분 안에서 개체적 존재로 나타나서 도와줘요. 아, 이게 미치겠네요. 그렇죠? 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법신에서 열반에 들어버렸으면 끝인 거잖아요. 원래 소승에서는. 자, 대승에서는 중생성을 가지고 중생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절히 섞이면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사라진 다음에 중생들의 마음에 자유자재로 나타나면서 만렙이 아니라 이건 관리자 차원으로 그냥 수시로 들어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되고 싶으세요? 이런 존재. 내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부처 불보살상이 아닐세 할 정도로
그 불보살들이 진짜 불보살들은 저렇게 초월해가지고 그 법신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자유자재로 중생한테 임한다라는 사상이 대승기신론의 핵심 사상이에요. 화엄경하고 완전히 다른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이 화엄경의 그런 사상과 개체성을 유지한 부처의 사상과 이 대승기신론의 개체성을 소멸한 부처의 사상이 묘하게 섞여버린 게 지금 대승 사상들이에요. 막 짬뽕돼 있어요. 죽도밥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선 이 얘기하다 저기선 저 얘기하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다. 우주에서 사라지셨다. 근데 언제든지 나와서 도와주신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부처님은 또 막 개체성을 완전히 가진 존재처럼 얘기하다가 또 한쪽에서는 개체성이 없다 그랬다가 개체성은 임시로 불렸을 뿐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경전들이 이 큰 양대 축입니다. 개체성을 소멸한 부처의 사상과 개체성을 유지한 부처의 사상이 적당히 믹스된 지금 모습들이에요.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엄격히 분리하자는 겁니다. 일단 개체성 유지한 아까 제가 얘기한 보살의 극치로서의 부처와 진짜 개체성을 다 없애버린 부처의 차이가 어떤지 알고 적당히 섞으시더라도 알고 섞자 일단 알자. 그래서 그 법신은 우리 안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 되는 이유 법신은 이미 있는데 왜 또 법신이 또 새로운 법신이 필요합니까? 법신불이 이미 있잖아요. 그 이전에 있긴 있는데 중생성을 스스로 극복해낸 법신불이 있어야만 중생들을 더 도와줄 수 있다라는 좀 이상한 논리. 그럼 그 전에 법신은 좀 능력이 지금 비로자나 법신불은 능력이 좀 모자란가요? 예. 왜 또 새로운 법신불이 나와야만 도와주나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식 논리라면 법신불이 한 분만 존재하더라도 우주 다 구제할 수 있거든요. 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논리가. 사실은 이거 이 자체가 법신불을 너무 씨앗 단계로 묶어버리잖아요. 비로자나불을. 비로자나불이 그러면 화연을 못 할까요? 개체적으로. 결국 비로자나불이 원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논리가 원래 한마음이 다 할 수 있다고 했다가 한마음을 결과 과보로서 한마음으로 복귀한 존재만이 또 중생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모순입니다. 이거 왜 모순인데 이렇게 나왔냐면요. 아미타불이 실제적으로 개체성을 가지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엄경식으로 아미타불은 개체성이 있는 부처네, 즉 십지보살이네라고 이해하면 될 일을 개체성을 없애야 된다는데 집착하다 보니까 없앴는데 또 나타나서 아미타불이 도와준다는 사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논리가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랑 같이 잠깐 기독교는 제가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풀어드리지도 못하면서 적당히 등장시켰더니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끝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왜 제가 들먹였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신은 십지보살이에요. 사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지금 저 아까 말한 개체성을 초월한 신이에요. 신이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우리한테 임한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관점과 예수님은 개체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밖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보는 관점과 밖에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성령이 그대로 성령의 오히려 더 본질적인 요소가 예수님이라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법신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사실은 유사한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도 못 드리면서 대충 등장시켜서 오히려 제 이해를 막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독교 얘기는 좀 그냥 섞지 말아주시고 불교 얘기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불교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법신불이 날 도와줄 때 개체적 모습으로 도와줄 때 그 개체성이 지금 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법신불이 왜 개체로 다시 나타납니까? 아 그거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대승기신론 논리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 삼계에서 사라졌고 무명도 없앴고 다시는 애고와 경계를 만들지 않을 분이 된 건데 왜 법신불이 다시 아미타불이나 무슨 석가모니 불처럼 모습을 갖고 현상계 안에서 작용을 일으키나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생이 있어서 그래. 중생이 업식이 있어서 그래, 이거예요. 법신불은 모습이 없는데 니네 마음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부처도 니네 마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뿐인 거야. 그리고 부처는 법신불은 항상 너희들한테 강림해 있고 임해 있어 가피를 내리고 있는데 너네가 눈을 감고 있어서 못 받아먹는 거야. 눈만 뜨면
법신불의 은혜가 법신불이 보신과 화신으로 너희를 끝없이 인도할 텐데 너희가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믿고 있어서 그 부처 보살들이 그대들한테 좋은 영향을 못 주는 거야라는 논리입니다. 그분들은 그 여러분이 부를 때 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연이 있는 곳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체성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의 조건만 형성되면 부처는 임해 있어요. 달이 청강에 비치듯이 그냥 비쳐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 오늘은 저기 지붕만 뛰고 내일 저기 안드로메다 저쪽은 내일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분은 이미 그 법신이에요. 아미타불 이런 분들 다 법신불들이세요. 그래서 그 법신이 중생의 조건만 갖춰지면 그 중생의 마음에 물질적인 모습이건 영적인 모습이 이미 나타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십지보살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십지보살이 아니고 대승기신론식 논리까지 가버리면 멀리 가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 책을 쓰신 분이 그런 경지를 가보셨고 썼겠어요? 그렇죠? 지금 논리가 너무 멀리 갔어요. 제가 볼 때는 대승기신론 논리는 기존의 논리를 설명하려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제가 볼 때는 팩트랑 안 맞아요. 팩트는 보신과 하신으로 나트는 존재는 반드시 중생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중생성이 있어서 이러는데 논리가 중생성 없어야 부처가 된다는 논리를 갖고 시작을 하니까 중생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논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저 배도 하도 고파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